예, 책 제목이 스코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비즈니스의 길. 크라이슬러의 협력 경영을 위한 도전이라는 부제가 있네요. 함께 가는 비즈니스의 길. 저희가 잘 아는 주제입니다. 상생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상생에 앞서서 크라이슬러가 왜 이런 상생에 대한 것을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경부터 몇 가지 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년 전에는 제조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기업화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고 크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방위산업체, 총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호환성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제품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각자로 만들었다가 부품이 문제가 되면 교환하려고 보면은 다른 부품을 넣어서 이렇게 딱 맞질 않겠죠.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품의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부품만 바꿔 끼워도 다 이렇게 제품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부품에 허용 공차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를 해서요. 부품을 잘 만들어서 필요한 부품만 조립을 하면은 제품이 될수 있는데 다른 부품, 이 부품이 문제가 되면은 표준 부품을 바꿔서 딱 해도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 콜트사를 비롯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드디어 부품만 잘 만들어 놓으면 부품만 하나씩 가져다가 조립하면 제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과거에는 제품을 한대 만들려면 하나를 제품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총을 하나 부품을 다 가져다가 분해 조립한다는 것은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 조립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호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발견된 기술이었습니다. 그 호환성이라는 기술 때문에 제조업에 있어서요. 대량 생산의 어떤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씩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생산 방식이 호환성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보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한 100년 전입니다. 한 100년 전에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포드란 사람이 거기에 한 가지 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3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업이라는 용어입니다. Separation, Separate, 분업이라는 용어인데 한 사람이 어떤 제품의 전문가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그 제품을 만드는 부분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보다 용이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전체를 조립을 잘 하려면은 자동차 전체는 기능을 다잘 박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학습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 자동차 이 부분에만 잘해라. 이 부분만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포드 자동차에서 분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자동차들을 만드는 조립 공정을 한 사람이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매우 다수, 400명 정도가 일렬로 서가지고요. 자기 작업하고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작업만 잘하더라고요. 그걸 세퍼레이션에서 분업이라고 했는데 혼자 했던 것을 분업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쉽게 잘 익숙하게 그것을 기술이나 공정이나 작업을 이해할 수 있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스탠다드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작업을 옛날에는 도제락 해가지고 장인 마스터 해가지고 한 사람이 뭐딱 모든 것을 완결했죠.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기술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것을 누구라도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스탠다드. 그래서 누구라도 그 순서에 따라서 하면은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에 이렇게도 말하게 합니다. 동작의 그림자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서 어떤 선수가, 어떤 누가 스포츠맨이든 누가 뭘 하면 그걸 비디오 동작 분석을 딱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동작을 재현하면 기술과 모든 게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가 도제 그래가지고 무슨 뭐 도자기를 만든다 이런 거할때그 기술을 배우려면 뭐첫한 3년은 청소만 해야 되고 한 5년은 또뭐 뭔만 해야 되고 이래서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려야지 제대로 그 기술을 배운다는 게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아주 명인. 그래서 김치를 잘 담그는 법이랄지 밥 잘하는 법이랄지 모든 거 비디오 촬영을 잘 분석해가지고요 순서를 그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재현해 버리면 거의 동일한 제품 성능 맛 모든 게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동작 분석, 작업 분석 이런 게 아주 분석이 매우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포드에서는 그걸 분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분업된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 해서 표준화 스탠다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된 것은 누구라도 그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동작에 대한 모든 걸 다 연구해서 순서를 접해놨습니다. 그걸 펴주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그래도 한 사람을 그 작업에 계속적으로 숙련시키는 겁니다. 미숙련자보다는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면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전문화 스페셜.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에서 S를 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표준화에서 S를 따고 그 다음에 스페셜에서 전문화라 할까? 전문화에서 S를 따가지고 3S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3S를 구현한 것이 콤비아 시스템입니다. 100년 전에 포드 자동차에서 콤비아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생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수가 한 560개 정도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신 그 한 회사가 만든 생산 대수가 몇 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마스터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를 잘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요랄지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매우 고가품이었고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고급스럽게 자동차를 사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입자로 봐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했었고 수요도 많지 않으니까 영세한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전역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한 500개, 600개, 5,600개 이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드 자동차에서 분업을 해가지고 콤비아 길게 기차 레일을 가지고 콤비아를 만들어놓고 400명 정도의 인원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자기 작업을 표준화된 작업 방법에서 숙련된 작업에서 쫙 하게 되니까 생산 대수가 엄청 많이 나와버린 거죠. 그 많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생산 원가도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중화, 자동차의 대중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들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일반 사람도 살 수 있도록 가격을 낮췄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판매했더니 이제 드디어 자동차 산업의 대중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대중화가 일어났는데 포드 자동차에 이길 만한 회사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은 괴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560개 정도 됐다는 그 자동차 회사 거의 전부가 포드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포드하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회사들이 포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그 모든 회사들이 합병되고 조합이 되고 만들어져서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룹의 대표적인 그룹이 제너럴 모터스 그룹이고 또 하나가 오늘 주제가 많은 크라이슬러 그룹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는 드디어 큰 규모로 합쳐가지고 회사를 모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너럴 모터스라는 회사나 크라이슬러에 보면 디비전들이 있습니다.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너럴 모터스의 폰티악 디비전이다. 그 폰티악 디비전이 100년 전에 별도의 자동차 회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M에 있는 많은 그 디비전들이 사업부에 있는 그 사업들의 모든 브랜드들은 과거 100년 전에는요. 100년 전에는 별도의 다 자동차 완성차 조립 공장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힘으로 포드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하고 규모를 키워가지고 드디어 큰 그룹 만들어서 미국의 빅3가 만들어진 겁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세 개 회사죠. 포드는 자체 힘으로 커져버린 기업입니다. 그러나 GM과 크라이슬러는 합병돼가지고 미국의 나머지 모든 자회사를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만들었는데 숫자가 세 개로 이제 최종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GM이나 크라이슬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드를 대항해야 되면 포드와 똑같은 방식으로 3S로 자동차를 쭉 만들게 됐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땅은 넓어서요. 미국은 자동차가 필수품입니다. 가격도 국민차가 되고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쓰게 됐습니다. 생산대수, 판매대수도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계 회사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자동차 산업은 최초로 만든 회사는요. 독일의 벤츠라는 회사입니다. 1880년대 정도에 벤츠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후에 미국에서도 자동차가 개발됐었고 1900년대 초반 또 1910년, 20년 되면서 포드 자동차가 드디어 대세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1940년, 50년 되었을 때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대중화가 되면서 포드, GM, 크라이슬러 세 개 회사가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서 막상막하가 되는 그리고 생산 방식이 똑같은 3S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보면요. 놀라운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50년에 GM의 생산 대수가 몇 대인가 체크해보니까 365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연간 생산 대수가요. 여러분 1950년도 우리나라 뭐 폐허됐던 시대입니다.
우리 뭐 전혀 우리 공업화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지금 말하는 빅3 중에 한 회사인 포드나 GM, 그렇죠? 회사 GM 데이터를 봤더니 1950년 생산해서 몇 대인가 봤더니 365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만 대씩 생산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2012년 기준에서요. 자동차 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 있는 생산 대수는 몇 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원가 분석을 많이 합니다. 해보면 자동차 산업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 가지 원가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버리면 또 이게 좀 뭐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1분에 한 대씩 만드는 게 최적인 것 같다. 1분에 한 대씩 콤비에서 차 나오는 게 그보다 빨리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좀 복잡성이 생겨 더 무리가 되는 겁니다. 1분에 한 대 만든다는 말은 한 시간에 한 60대 만든다는 거죠. 그 우리 원시프트 기준하면 10시간 동안에 한 600대 만드는 거죠. 5, 600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 설비도 있는데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2교대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몇 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 1000대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1000대 만드는 거로 해서 처음에 들어서 한 달에 우리가 워킹데이, 일할 수 있는 날짜가 20 며칠 되잖아요. 한 뭐 22일이라 할지, 아니 25일 정도 일한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1000대 곱하기 25일 하면은 2만 5천 대 정도. 2만 5천 대를 공장에서 만들 수가 있겠네요. 한 달에 25만 대 곱하기 12달. 30만 대죠. 그동안에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원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어느 단독 공장이 자동차를 몇 대 만들면 최저의 원가로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봤더니 5만 대, 10만 대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가 생산돼서 더 많으면 더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요. 30만 대, 연간 30만 대 딱 되면 목이 차버려요. 30만 대 넘어 40만 대 생산을 하고 보면 이게 좀 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서 사람을 넣어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그 스페이스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공장의 베스트 프랙티스의 연간 생산수는 30만 대다. 이런 계산이에요. 30만 넘어가면 공장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1950년대 GM의 365만 대라는 것은 단위 공장으로 풀 생산으로 봤을 때 최저 꿈의 공장으로 말했을 때 생산이 한 그런 공장이 12개 정도 있어야지. 그렇죠? 30만 대 곱하기 12개 정도 공장이 있어야지 생산량을 커버할 수 정도의 물량이었습니다.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크라이슬러도 그렇고. 여하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전 세계 미국의 빅3는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 대표 주제였습니다. 표준이었고 교과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도 1970년대 우리나라 드디어 이제 산업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져왔던 모든 생산시설은 100% 교과서 같은 포드 시스템, GM 시스템, 크라이슬러 시스템이 한국에 그대로 도입돼서 오늘의 자동차 산업까지 익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 변하게 됐습니다. 아주 재미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인데요. 일본 자동차 업계는 1950년도에 해외사 대표적인 회사 닛산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이런 회사들을 다 봤더니 연간 그러니까 1950년대 기준했을 때 일본에 있는 총 자동차 판매 대수가 연간 5만 5천 대였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같은 회사가 연간 생산수는 1만 1천 대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힌트를 제가 말하려고 합니까? 1950년 기준했을 때 365만 대의 자동차를 만든 GM하고 연간 생산수 1만 대밖에 안 되는 도요타가 국제사회에서 같은 자동차 만든다고 경쟁하려고 보면 모든 면에서 일본 자동차가 열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50년대 초반에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1940년대 후반에,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미 군정이 일본에 실시되면서 일본의 자동차 사람들을, 자동차 전문상가들을 포드, GM, 크라이슬러의 산업시찰을 보냈어요.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리더들이 미국 가서 보고 기가 질리고 말았죠. 우리는 연간, 일본 전체 발 연간 소요 대수가 5만 대, 5만 5천 대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한 공장 갔더니 그 공장이 생산 대수가 365만 대라는 말 듣는 순간 뭐 도저히 와 거대하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인당 생산 대수가 9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자동차 산업이 서서히 이제 경쟁력을 끌어가려고 하면서 그들의 타겟은 뭡니까? 타도 빅3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드, GM, 크라이슬러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죠.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고요. 자동차를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게 된다면은
한번 셋업에다가 준비를 따고 생산 연속 생산을 쫙 해도 되지만 일본 같은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자주 모델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모델을 체인지하는 시간 동안은 라인 설 수밖에 없고 생산이 되지는 않고 이게 부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일본의 모든 자동차 산업은 뭘 연구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델 체인지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줄여야겠다. 만약에 일본의 미국 자동차 회사가 모델 체인지 한 번 하는데 8시간 걸린다면 우리는 4시간 갖고도 안 되고 2시간 가지고도 안 되고 줄이고 줄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계산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아까 말한 어떤 다품종 소량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한 개선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한 50년 동안 꾸준히 진행이 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힘이 붙었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개선을 많이 했다 그 말이죠. 어떤 개선을 많이 했을까요? 아까 말한 다품종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한 모델 대량 생산하는 것과 조금 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해볼 만한 수준까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드디어 1970년대 중반에 일본의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하면서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일본의 자동차 산업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었고 자기 실력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데이터들이 참 멋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엔진에 어떤 뭐 물건 자동차를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교체, 아까 준비교체 이야기해봐요. 준비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독일 같은 회사 2시간 걸렸었고 미국의 회사들 2시간 반이 걸렸던 그 일들을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10분에 했습니다. 대단한 파워죠.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해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쉽게 해서 편하게 천천히 순서대로 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좀 걸려도 돼요. 이렇게 천천히 정상적으로 좀 과장해서 말하면 놀아가면서 해도 뭐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그 정상적인 일을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순서 정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우 2시간 걸린 일을 10분에 한다고 어떻게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럽 사람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그런데 일본 사람 키도 작고 이렇게 좀 힘도 약한데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8대 정석 뭐 이런 정석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듣고 보면 콜럼버스 타일 같은 이야기예요. 모델 체인지를 하는데요. 혼자 하는데 2시간 걸린 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일이 덩치가 크고 일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분업을 시켜가지고 일을 맡겠다고 생각합시다. 아까 분업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 하면 2시간 걸린 일을 둘이 분업하면 1시간씩 역할을 다녀놓고 일을 끝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120분이죠. 120분이니까 10명을 붙이면 12분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 2시간 걸리는 일을 10명을 뭐 이렇게 투입해버리면은 또 분업만 잘 해버리면 표준화 작업은 그럼 12분을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한 일을 잘 연구해보면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준비 안 해놓으면 하면서 할 것들이 많잖아요. 또 일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치워도 될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걸 잘 분석해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미리 딱 준비시켜놔버리고 나중에 치될 거 나중에 치도록 딱 조정해버리고 그러면 그걸 매우 간소하게 쉽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일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전 세계에서 그 일을 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사람을 10명을 투입해버리고 또 표준을 잘 연구해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미리 준비시켜버리고 나중에 치우고 나중에 기계 돌리고 나서 치우라고 이렇게 업무 조정을 해가지고 딱 해버리면은 10분 내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식들을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1970년에 서서히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드디어 개선의 결과로 생산성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편차 줄기 시작하더니 1990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전 세계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이요. 1990년도에 미국 자동차 빅3, 포드, GM, 크라이슬러 그 아성인 곳에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36%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시장 점유율 36%요. 여러분 1990년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미국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있었던 현상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어서 큰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비디오 뭐 찍어가지고 TV 방영을 매일같이 했었는데 뭐냐면요. 일본 자동차가 부디에 오면 교통순경이 300명이 동원돼가지고 질서 유지했습니다. 현찰 들고 와갖고 차 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몰려가지고 부두에서요.
막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밀리니까. 품귀였어요. 가격 싸고 품질 좋고.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팔는데 아무리 차가 오더라도 공급 오더라도 그 이제 살려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막 교통질서 때문에 교통경찰이 수없이 동원돼가지고 질서유지 잘 만드는 상황에다가 포드, GM, 크라이서 매장을 딱 보여주면 우리 쓰는 말 있잖아요. 파리만 날리고 있다. 그렇죠? 그게 1990년도의 현상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이 드디어 세계를 제패한 것이 199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술과 어떤 공법이라도 역사적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 30년, 50년 지나면 새로운 공법이 나오겠죠. 어떤 공법이 100년 동안의 경쟁력을 혼자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0년 전에 호환성이라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제조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100년 전에 포드 시스템이 만들었고 또 새로운 자동차의 질서를 만들어 생각한다면 한 5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1990년이 되었을 때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의 생산 방식, 다품종 소량에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산 방식이 일본에서 좋은 성공 사례가 만들어졌었고 그것이 전 세계 자동차를 평준화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1990년에 한마디로 해서 미국 자동차 포드, GM, 크라이슬러 세 개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포드 자동차나 GM이나 크라이슬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현상을요.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이제부터는 당신의 생산 방식을 포기하고 그건 경쟁력 없으니까 일본식 생산 방식을 모방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래야지 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나 그렇게 미국의 자동차의 제조업의 리더들 있잖아요. 3S의 어떤 아주 무장되어 있는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장해서 말하면 불가능에 가까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혼란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들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GM과 포드가 했던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냐면 일단 급하니까 이걸 생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원가 중에서 50대 60%가 과반수 이상의 반 이상이 재료비였습니다. 부품 재료비. 어찌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말하면은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는 매뉴팩처 제조업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완성차 어셈블리 플랜트 조립 공장입니다. 조립 공장, 어셈블리 플랜트. 그러니까 부품을 다 가져다가 조립하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매뉴팩처 그러면 제조한다고 뭐 가공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만드는 건 부품은 다 만들어온 걸 사다가 맨 조립만 하는 거죠. 조립만 하는. 그러니까 어셈블리 플랜트라는 말이 더 정의에 막 가깝습니다. 어셈블리 플랜트 조립 공장은 당연히 부품을 다 사다 조립하는 거니까 부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게 전체 원가 중에서 제일 대세적으로 제일 높은 겁니다. 비중이. 그러면 가격 경쟁을 가져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다른 거 줄이는 것보다는 재료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드, GM, 크라이슬러 세 개 회사가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력업체 동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동차 품업체의 매출이 100%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기업에서 뭘 요구하면 그걸 거절할 수 없지. 쉽게 말해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요.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매출이 100% 거기에 메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다는 건 회사 없어진다는 말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에 관계된 모든 인원들이요.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워가 많이 생겨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말할까?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말이야 부드럽게 말하지만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5% 금액을 깎아서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5% 깎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거죠. 경쟁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데 전체 원가 중에서 재료비가 비싸고 비중이 크니까 5% 깎겠다. 일괄적으로 깎겠다. 조금 더 심한 회사가 GM이었습니다. GM은요. 포드는 그래도 조금 양반이어서 3% 5% 일괄 깎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GM은 조금 더 냉정하게 해가지고 가격을 자기 맘대로 해요. 5% 10%가 아니고 10% 아니고 한 15% 정도를 말하면서 계속 눈치를 주는 거예요. 당신 이만큼 안 깎아주면 소싱을 바꿀 거야. 이 말을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작업하냐면요. 현재 내가 어떤 아이템을 100원에 사고 있으면 괜히 가만히 있는 다른 부품 업체들 가가지고 이 아이템을 갖고 계속 찔끔찔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거 내가 오다 준다면 얼마 할 수 있어요? 오다 주면 얼마 할 수 있어요? 계속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템에 관심 있는 업체가 지구상에 많이 있겠죠. GM은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니까. 그러면 그 회사들이 보고 나서 어떤 회사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100원에 사고 있는데 괜히 그 지금 거래하고 있는 가격을 깎아야 되겠다. 얼마 깎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GM이 데이터가 없다. 그 말이에요. 포드는 그래도 뭐랍니까? 3% 5% 깎자. 그래서 뭐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일방적으로. 그럼 뭐 협조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끌려가서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포드는 그렇게 했는데 GM은 조금 더 안 좋았어요. 조금 안 좋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거 100원짜리인데 얼마 깎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당사자 그 해당 업체는 뭐라면 이게 가격이 이익이 3%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1, 2%는 협조해 줄 수 있지만 3% 이상 곤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숫자가 지의 마음에 구매 담당자 입장에 마음에 맞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업체들 이제 신규 업체 발굴하기 시작하는 거. 그 아이템 도면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견적받고 견적받고 받는 거예요. 받다가 어느 한 곳이라도 80원짜리가 나오고 90원짜리가 나오면 들고 와서 이제 묻는 거죠. 내가 보니까 딴 데는 80원에 된다는데 당신이 왜 못해? 당신 정말 2%밖에 못하는 거야? 당신 당장에 80 못하면 80한다는 데도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GM의 업체가 얼마나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20% 깎아줍니다. 10% 깎아줍니다. 왜? 소싱을 뺏기면 회사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중에 어떤 업체가 버틴 업체가 있었어요. 아이 뭐 5%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했죠. 그때 GM은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80원 준다는데 오다 줘버린 거예요. 이혼화 시켜버리고 그거 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냉정하게 개발된 거 봐서 깎아서 잘라버렸어요. 거래를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빅3, 포드, 지엠, 크라이슬에 관계된 모든 회사들이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게 됐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대기업의 횡포, 그렇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신사가 등장한 겁니다. 크라이슬러가 상생, 그죠? 크라이슬러가 상황상으로 원가 절감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상황상으로 원가 절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신사대로 3% 깎겠습니다. 5% 깎겠습니다. 5% 깎을 테니까 먹고 사는 것을 알아서 좀 개선해가지고 알아서 머리 써가지고 5% 이상 원가 절감해가지고 이익을 내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회사 정책적으로 3% 5% 일괄적으로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포드의 시스템이었고 GM에서는 당신보다 물건 더 싸게 만드는 회사 있으면 우리 언제라도 업체 바꿔버리겠다. 당신은 우리에게 세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라. 내가 계속 물어보겠다. 딴 데 물어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10% 깎아줄 수 있겠어? 물어보는 거죠. 어렵겠는데요? 내가 다른 데 물어볼 거야?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크라이슬 구매 담당자, 구매 책임자도 뭔가 원가 절감에 단가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소명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크라이슬러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구매 담당자, 구매 정책을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방식은 대기업의 횡포인 것 같고 정상적인 거리가 아닌 것 같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간담회를 시작했어요. 협력자 사장들을 만나서 뭐 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 사장이 조심스럽다는 말은 뭐냐면요. 포드나 GM,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업체 사장이 만나면 듣기 좋은 말밖에 못합니다. 괜히 이렇게 나쁜 말 했다가 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 입장이 곤란해질까 싶어서 뭐 이렇게 뭐 예의 바른 말과 듣기 좋은 말밖에 못하는 게 분위기인데 상황이 상황이지 라 또 이렇게 크라이슬러에서 이제 어떻게든 뭔가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간담회를 하면서 이거 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것 같은 좋은 방법 없을까요? 등등 하니까 협력업체 사장들이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한두 마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스펙상 요구하고 있는 윤활유가 있게 최초 윤활유 들어가겠죠. 윤활유가 나사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주선에 사용하고 비행기에 사용하고 있는 윤활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고 말꼬를 흐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윤활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윤활유가 꼭 비행기나 우주선에 들어가는 윤활유를 꼭 써야 될 것인지 그거 비싼 건데
과잉 품질 아닌가 이거죠. 윤활유 스펙을 바꿔준다면 윤활유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윤활유 가격이 내려가면 여하튼 부품 가격도 내려갈 수 있고 스펙 바꿔주니까 스펙을 바꿔주면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협력사들이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또 하나 이야기해볼까요?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담아서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하면 조립공장에서 조립하려고 딱 보면은 용기가 안 맞아요. 조립에서 사용하는 라인 사이드라고 자리 쓰는 그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가 안 맞으니까 창고에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납품된 용기를 조립에 쓸 용기로 물건을 다 옮겨 담아야 되는 거예요. 부품업체는 부품하면 납품하기 좋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부품 박스가 있겠죠. 그 박스에다 물건 담아서 납품하면 끝입니다. 근데 조립라인에서는 조립라인도 쓰는 또 부품 용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게 용기가 서로 다르죠. 완성차 공장에서 내부에 쓰고 있는 박스하고 용기하고 협력업체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면 용기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 어디서는 옮겨 담아야 되잖아요. 창고에서 옮겨 담는 거예요. 그것을 협력업체에서 뭐라고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 크라이슬러에서 쓰고 있는 그 용기를 그냥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담아서 납품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용기 안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딱 생각하니까 뭐가 됩니까? 아, 그러면 대체 뭐가 없어집니까? 옮겨 담는 거 있잖아요. 옮겨 담는 시간이 줄잖아요. 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협력업체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데 협력업체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뭔가 좋은 방법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비용이 조립에 산해 비용이 들어가든지 협력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에서 협력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검토해서 채택해 주면은 여튼 토탈 코스 내려가는 거 아닌가 착안하게 된 게 크라이슬러의 상생의 스타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포드나 GM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요. 납품 가격은 고객이 정하는 것이고 정해진 가격에서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당신들의 의무고 당신들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든지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할 문제고 그건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크라이슬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펙을 바꿔주는 건 모기업 허락을 해줘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따져봐서 타당한 요구사항 같으면 그걸 해주면 야또 부품원가 내려간다는 거죠. 납품 가격이 내려가고 재료비가 내려가는 거죠. 윤활유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 비용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것을 적절하게 어떤 것은 100% 단가로 스펙 바꿔서 자동으로 원가 내려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걸 봐서 좀 서로 나누어서 5대5로 나누어서 할 것도 있겠고 그 아까 제한상의 뭔가에 따라서 뭔가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이것은 누가 이익이 되든지 협력업체가 이익이 되든지 크라이슬러 이익이 되든지 하여튼 토탈로 봐서 이익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제한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까 GM과 포드와 다른 크라이슬러의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 정책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스코아라는 이야기예요. 스코아가 S자가 서플라이어. 서플라이어가 협력업체를 말하는 공급자를 말해요. 스코아, CO가 코스트를 말합니다. 코스트. 그러니까 코스트, CO, 코스트. 스코아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 맨 E자가 이제 뭐 그 이펙트, 이펙트 효과. 코스트 R자는 리덕션. 그러니까 서플라이어, 서플라이어 코스트를 리덕션. 그렇죠? 코스트를 리덕션, 이펙트. 우리말로 하면 협력업체의 비용을 원가를 절감시키는 어떤 그 기법들,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하는 게 스코아의 탄생입니다. 자, 스코아를 탄생시키고 나서 드디어 크라이슬러는 협력업체로부터 드디어 아이디어를 막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협력업체도 서서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부응해서 아이들 내기 시작했는데 그거 보니까 설계 도면 좀 바꿔주면 되고 스펙만 좀 바꿔주면 되고 또 크라이스가 좀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 해주면 되는데 토탈 코스는 내려가는 겁니다. 토탈 코스 내려가는 게 뭐 크라이슬러의 조립 비용이 내려가든지 하여튼 총원가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1990년부터 시작해서 1998년까지 그리고 나서도 사실 크라이슬러가 생존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GM도 생존하지 못했고요. 포드만 생존했습니다. 10년이 지나와서. 그래서 포드 자동차는 그대로 남았고요. 1998년쯤에 해가지고 벤츠라는 회사하고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다시 또 합병이 됐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크라이슬러를 다시 M&A를 했습니다. 하고 뭐 GM은 다시 뭐 오랫동안 버티다가 GM은 파산하고 다시 뉴 GM이라고 새로운 GM으로 클린 컴파니라고 현재 GM이 있어서 현재 자동차 산업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스코아를 만들었던 사람
스쿼를 만들어서 1990년부터 98년까지 한 9년 정도 이 협력업체하고 상생을 끌어갔던 사람이 하나의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는 거죠. 과연 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업이 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함께 가는 비즈니스의 길, 함께 가는 비즈니스의 길이라는 컨셉과 개념에 대한 것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네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가야겠다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요. 일본에서 했던 모든 내용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주장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미 1950년, 60년, 70년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 자동차 산업이 개선했던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경제를 끌려고 해서 했던 그 모든 내용을 1990년대 와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일본식 생산 방식. 그렇죠. 일본 생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입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서에서 내용 중에서 신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가 느껴지냐면 아, 공룡이 혁신하는 건 참 어렵구나. 쉽지가 않구나. 그렇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그 강한 자존심을 버리고 일본이 생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모방해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그 태도 자체가 이게 상당히 큰 쉬운 일이 절대 아니구나. 따라하는 걸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렇지만 나와 있는 모든 개선안에 대한 내용은 그 팩트들 있잖아요. 사실과 팩트들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들이 쭉 해왔던 내용들이거든. 그 내용들을 미국 자동차들이 우리도 도입해야겠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적응해야겠다. 라고 하는 목소리. 그게 한 가지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생산 방식이나 이런 쪽에 정통한 사람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딱 읽어보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왜 이렇게 안 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원래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크라이슬러의 성공 사례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 일을 시작했었고 저자가 일을 했었고 저자가 크라이슬러를 그만두었었고 그만두고 나서 후임자는 다시 정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미국식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스코아가 지금 현재 스코아의 어떤 프로그램이 현재 미국 크라이슬러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교훈과 방향성은 모든 기업들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한 것들을 보충 설명을 쭉 드리고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더 첨언하는 것에서 이번 전체 내용을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적대적 상거래에 대한 관점입니다. 적대적 상거래. 아까 적대적 상거래는 아까 GM의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언제라도 뭐 바꿀 수 있어. 이런 분위기죠. 비즈니스에 있어서 적대적 상거래가 매우 많고 적대적 M&A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적대적.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적대적 상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첫째, 1번. 불신과 의혹을 조장하고 성숙시키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불신과 의혹.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액면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게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나중에 뒤통수를 어떻게 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는 같이 잘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또 뒤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적대적 상거래, 적대적. 그러니까 적대적이라는 말은 일단 비즈니스 지금 이번은 어떻게든지 뭐 쉽게 해서 윈윈이 아니고 윈드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꺾으려고 그래, 나를 내 이익을 다 뺏어가려고 한다는 생각. 그래서 내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드디어 뭐랄까 권모 술수라 할까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저게 말 속에 저 의중이 뭐야? 뜻이 뭐야? 또 이 다음에 무슨 일을 벌어나려고 하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 불신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죠? 적대적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말 안 합니다. 그죠? 친구가 서로 사실 자정하게 말 많이 하지, 적끼리 만났는데 서로 노려보는 것이지 말 안 하지요. 소통이 될 수가 없죠. 적대적 상거래, 적대적이라는 용어 속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맞서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친하지 않는데. 그래서 친밀성이 없어야 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적대적 상거래에 있어서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족에 대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상생과 달리 갖고 공동 계획 있잖아요. 공동 계획이 뭐냐면 결국은 생산계는 뭐든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자 우리가 생산을 몇 대 하려니까 당신도 몇 대 준비해 주세요. 이런 좀 상의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롤링 플랜이라고 3개월 롤링 플랜. 어떤 부품 같은 것은요 만드는 데는 시간이 보름이나 하루나 3일밖에 걸리지 않겠지만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리 포캐스팅 해줘야죠.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물건 사려는데 뭐 매월달 생산이 얼마 정도 될 거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또 자기도 원자재 사와야 되니까 또 저희 부탁할 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뭐 3개월, 6개월, 1년에 대한 정보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번 오다는 확정됐지만 다음 오다가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발주 부품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상호 이렇게 좀 정보를 이렇게 지금 이 건 말고 그 다음 건에 대해서 준비가 당연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되질 않는 거죠. 상호 협력에 대한 거. 무슨 뭐 그래야 일이 정산도 되는데 결국은 뭐 할까? 급하게 마지막에 업체가 드디어 확정이 됐다 할 때 그때부터 생산과 뭐 준비하려고 보면 당연히 어떤 문제 생기겠습니까? 이제 뭐 납기 문제 생기겠죠. 급하게 만들게 되니까 생산성이나 모든 효율이 떨어질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 경쟁 체제라고 하는 거 있죠. 계속 쉽게 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어떻게 말할까요? 계속적으로 그 비딩한다. 경쟁 입찰한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같이 간다는 파트너십보다는 언제라도 당신은 나하고 이전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적대적 상권에 있어서 조성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건강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크라이슬러에서 이쪽에서 조사한 사람은 어떤 데이터를 내놨냐면요. 일본의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경쟁력이 좋으니까 미국의 빅3하고 거래가 많아짐과 동시에 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국의 빅3하고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거래하고 있지만 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하고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일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모든 부품 업체들이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부 하니까 일본하고는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한번 계약하면 5년을 보장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협력 관계들이 있는데 뭐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영속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는 빅3하고 거래 못하겠다. 기회가 되면 우리는 일본 회사들, 뭐 혼다든지 도요다든지 이쪽하고 거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또 일본의 회사들 있잖아요. 닛산을 비롯해서 도요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혼다 이런 회사 미국에다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 짓기 시작하니까 국제화해가지고 그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들 일본에서 사오기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의 자동차 부업체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 다 거기에 몰려가는 트렌드에 대해서 적대적 상거래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가겠다. 그러니까 마치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 타임 끝내고 소멸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대적 생각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에 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적대적이라는 것은 좋지 않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크라이슬러에 했던 그 협력 아이디어 냈던 것들 협력업체의 제한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원가 절감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 나쁠 건 없는 상태니까 뭐 피해가 없다는 거죠. GM이나 포드가 했던 정책들은 그건 상대적으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적대적 관계 소스를 언제 바꿀 수 있다, 오다를 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비즈니스의 모든 상황 속에 적대적 상거래가 존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세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번 있을 수 있는 뭐 패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주류가 될 수는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산업이 어떻게 끌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을 매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포드와 GM과 이렇게 크라이슬러 서로 계속 비교표를 검토해보면서 비교해가면서 이제 크라이슬러 우리는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스코어를 하고 있는데 스코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포드나 GM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사실 건축업계 있잖아요. 건축업계에 건축자재가 있으면 건축자재업계 입장에서는
볼트를 납품한다, 무슨 뭐 배관 자재를 납품한다 하는 업체들은 한 업체의 의존율이 매우 낮다는 거죠.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하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가 쉽게 말해서 이게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협력업체 입장에서 이렇게 그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 되면 건축 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건축 조립 업체가 뭐라고 말했으면 그럴 것 같으면 당신하고 내 거래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협력업체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축 자재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대한민국과 지구상에 많은 건설업체가 있고 건설업체에서 오다가 왔는데 우리 회사 매출 중에서 A라는 건설회사에 거래하는 매출 중에 1%짜리예요. 1%짜리. 99% 딴 데 하고 있어요. 근데 1%짜리인데 1%를 가지고 조건이 안 맞다 이거죠. 조건이 안 맞으면 1%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다른 쪽에서 1%를 더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쉽게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랄지 어떤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계열화가 돼가지고 매출의 의존도가 한 곳에 어떤 한 회사나 고객에게 100%나 100에 육박하도록 고정돼버리고 돼버리면 이게 갑을관계가 말로는 뭐 파트너라고 협력업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종속돼버리게 되고 의사결정 권한이 모기업이 결정하는 대로 가버리게 되고 모기업이 단가 결정 단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위험이 있는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산업인데 또 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그 매출이 크고 특히 그 관계 협력업체가 종속돼버리는 그런 업종일수록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종의 특성상 있어서 건축업이랄지 다른 건설업이랄지 이런 쪽에는 지금 말하는 크라이슬러에서 말하는 상생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특정 산업 군에 있어서는 생사 여탈권을 모기업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리 의사결정권이 평등하게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종속되니까 그러면 아주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당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적대적 관계, 선택권이 없어지는 관계로 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건강한 관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모기업에서 더 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상생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것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정보에 대해서 정보력. 협력업체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인센티브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력,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정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딱 느낌상으로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픈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파워가 되고 있고 은근히 권위가 되고 있고 생색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협력업체 입장에서 사실은 그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뭐가 되겠까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 비용 절감도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많은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과 협력이 구축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의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해서 모기업은 첫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가지고 있는 정보 너무 감추지 말고 좀 제공해야지 상생의 어떤 첫 단추가 열리고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문제제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례를 들면서 어떤 사례를 들냐면 월마트하고 K마트 사례를 들었어요. 월마트와 K마트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정보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ERP 시스템이랄지 또 서프라인체인, SCM, 서프라인이랄지 여러가지 전세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정보를 협력업체에게 공개해 주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팔리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월마트 매장에서 물건 팔리면 계산기를 딱 하면 포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뭐 팔리는 시점에 정보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가지고 바로 협력업체에게 당신이 물건 납품한 것처럼 이런 속도로 물건이 팔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라고 하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려도 생산을 많이 할 거고요. 적게 팔리면 적게 팔려도 생산을 적게 하겠죠. 팔리는 속도. 예를 들어서 내가 월마트에 물건 납품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00개씩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평균. 그러면 생산이 가만 놔둬도 그 정보를 가지고 100개 정도씩 생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500개 팔리기 시작하면 500개 정도 생산하게 되겠죠. 팔리는 정보를 알면 자동적으로 생산량이 조정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월마트 창고에는 재고량이 있잖아요. 전산상에는 재고량의 정보를 협력업체에 공개해주면 협력업체도 우리 물건이 거기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업체 입장에서 제가 월마트 거래하는 협력업체입니다. 내 물건이 하루에 몇 개씩 팔리고 있는지를 내가 매일같이 알아낼 수가 있고 보고 있고 우리 물건이 월마트에 가서 재고 있는 게 얼마 있는지 내가 안다면 그 정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협력업체는 매우 합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는 100개밖에 안 팔리고 있는데 500개 생산하고 있을 수,
이런 모순이 없을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실제는 물건이 500개씩 팔려고 했는데 100개씩밖에 생산 안 하고 있는, 그 결품 내버리는, 그 못 파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월마트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재고 정보와 팔리는 판매 정보를 협력업체에 그대로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K마트는 딱 끌어버린 거죠. 나쁜 말로 해서는 정보가 집계되고 있지 않고 전산 시스템이 안 돼서 줄 정보가 없는 거예요. 협력업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집계한다는, 그만 하지 집계한다는 것이 불편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K마트 협력업체들은 정보가 없고 월마트 협력업체 정보가 있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겠느냐? 월마트 승승장구해서 커가고 있고 K마트는 문 닫고 만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책의 저자는 어떤 거예요? 상생을 말하면서 협력업체 줘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 줘야 될 게 정보의 투명성, 정보를 공개가 정보를 잘 주게 되면 협력업체도 거기서 아주 상생이 될 수 있는데, 월마트하고 K마트 봐라, 정보 안 준 K마트 망해버리고 정보를 잘 제공해주는 월마트가 결국 세계 최고의 유통업으로 성장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요, 감히 표현 못하고 조심해서 몇 페이지 썼는데 내용상으로 전 페이지 한 3분의 2 정도를 계속하고, 이것이 일본 생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뒤쪽에 보면 뭐냐면 도요타 생산 방식, 도요타, TPS, TPS의 장점, TPS 특징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결국은 뭡니까? 일본의 자동차 이렇게 성공했으니 우리도 그것을 잘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일본 생산 방식, 일본에서 도요타나 이런 회사들이 TPS 잘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도요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 역할과 기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줬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도요타와 협력업체에 있어서 역할과 기대치에 대해서, 역할과 기대치 정확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GM은 협력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었으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요, 협력 가지고는 보다 내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부르면 와야 되고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될 수밖에 없는 종속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GM에서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도요타가 차를 너무 잘 만드니까 어느 차종의 도면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한번 생겼어요. 제너럴 모터스가 도요타 자동차의 도면 있잖아요. 차는 도면을 한 차종 있잖아요. 한 차종 샘플로 도면 하나 사면 도면에 막 이렇게 숫자들이 기록돼 있잖아요. 노하우들이, 기술 노하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사서 그걸 한번 우리 거하고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뭐 뭐가 다른지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또 퀘스천이 드는 거죠. 경쟁업체인데 경쟁업체 돈 주고 도면 사라 하면 도면을 주겠냐 이거죠. 또 그럼 얼마 주고 사야 될 거냐,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GM의 누군가가 한번 물어는 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GM에서 도요타에 물어봤어요. 한 차종 도면 좀 우리가 살 수 없을까, 돈 얼마 주면 한 차종 뭐 도면 우리한테 좀 제공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도요타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 깜짝 놀랐죠. 도면을 준다니까 너무 그래서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뭐 그럼 얼마 주실 생각이세요? 그럼 그런 거래는 지구상에 있질 않으니까 이게 살아요. 그리고 가격이 없죠. 도면을 사는데 그 도면을 얼마 계산?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 공유금을 하다가 숫자 하나 불렀어요. 너무 낮게 말하면 아예 뭐 없었던 걸 합시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공유금을 하다가 숫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많이 고민했죠. 그리고 이 한 차종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도요타가 한 차종에 도면 전체를 사오는 건데 또 적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계산 팍 눌러서 우리가 야 그 부품 도면 하나, 뭐 에어컨 도면 하나 살려면 얼마야? 뭐 얼마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곱하기 뭐 이제 뭐 몇 100배 200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금액을 적당히 계산해 가지고 일단 좀 그래도 너무 작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숫자를 딱 불렀는데 그 말 듣자마자 도요타가 예 그러는 거예요. 지엠이 숫자 부르고 나서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이거 좀 너무 작습니다. 두 배 주셔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 우리는 두 배 줄 용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예스를 하는 겁니다. 그 너무 프로세스가 심플하고 간단하게 잘 진행돼가지고 지엠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죠. 그리고 도요타에 한 차종의 도면을 정말 돈을 주고 도면을 다 샀습니다. 사고 나서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도면을 샀는데 뭐하냐, 체결하는 거, 볼팅하는 거 있잖아요. 볼트 체결하는 거. 조립도 껍데기 그림만 있지 치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 그 외관 디자인 도면 있고 거기에 뭐 그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리에 볼트 체결하고 볼트 사용 M5짜리 얼마짜리 그 볼트 사용 있잖아요. 그것만 있고 안에 에어컨 그 외관 모양 있잖아요. 외관 점선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줄 때 생각할 때 뭐지 그랬어요. 모든 디테일한 도면을 다 희망한 거잖아요. 근데 완성차의 겉모양 그것도 겉모양, 조립하는 거, 조립에 대한 것만 조립 공정에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치수 있고 제품 도면은 부품 도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건 GM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말했죠. 아니 에어컨 도면은 왜 첨부가 안 됐고 그쵸? 파트 넘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 완성차 조립업체니까 부품 도면 다 있잖아요. 부품 도면 있으면 각 부품별 조립하니까 부품 조립하는 거니까 각 부품별 도면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에어컨 도면 내놓고 무슨 뭐 트랜스미션 도면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다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도요타가 하는 말이 그것은 에어컨 회사의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GM에서 에어컨 공장하고 협력해갖고 기술력을 맺어서 도면 사가야지 우리는 권한 없다. 우리는 참고도만 가지고 있을 건데 그 도면 소유권이 협력업체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도면 소유권 협력업체 있고 우리도 도면을 우리가 참조해서 승인도 해주고 에어컨을 개발한 것이 협력업체고 기술의 노하우는 협력업체가 거의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도화는 줬지만 그리고 우리도 도면을 가지고 있고 승인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도면 소유권은 도요타 재산이 아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도요타 재산 판 것이지 협력업체의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팔 수 있느냐. 그건 협력 거다. 그것 가지고 GM에서 이제 법적으로 따지고 따고 했는데 일본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요타와 협력업체에서 평등 관계인 거예요. 아까 말한 GM 입장에서는 내놔! 그러면 무조건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생사의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해요. 일본은 아까 말한 도면의 소유권 협력업체에 있는 거예요. 협력 개발권을 가지고 있고, 지적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쵸? 아까 말한 조건에서 파트너십 관계 있잖아요. 그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파트너십 관계가 있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쉽게 해서 나는 에어컨 만드는 사람이고 당신은 자동차 조립하는 사람이고 우리 협력해서 자동차 산업한다 해서 평등관계로서 구축되어 있는 것이 일본식 방식이라는 거죠. 도면의 소유권이 도요타에 있지 않고 협력업체에 있고 그것이 존중되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역사도 쭉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M에서 조사를 딱 법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정말 모든 계약서와 모든 것이 모든 부품이 부품 업체에게 소유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요타에서는 자기들이 소유권 있는 것은 제공했죠. 껍데기. 아까 조립 도면. 그러니까 도요타 입장에서는 우리 도면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볼 것도 없는 도면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라고 말했던 거죠. 두 번째, 도요타 자동차는 협력업체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아까 스코아라고 했잖아요. 포 크라이슬러 아이디어를 내면 무조건 5대5예요. 5대5인데 협력업체가 순서가 아이디어 낸 것은 100% 협력이 귀속되고 도요타에서 낸 아이디어는 5대5예요. 아까 지금 그 스코어는 어떻게 되냐면 협력업체가 아이디어를 내라 했잖아요. 크라이슬러가 아이디어 내질 않았어요. 협력업체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제안을 검토하고 채택을 해줘요. 채택해서 내용을 봐가지고 어떤 내용은 예를 들어 재질이 변경됐어요. 재질이. 재질 변경되면서 원래 그 킬로그램당 5,000원짜리였는데 킬로그램당 2,000원짜리로 재질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스펙을 바꿨으니까 재질을 바꿨으니까 협력업체에서는 4월 재질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뭐 재료비 내려간 건데 재료가 내려간 건데 협력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럼 크라이슬러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해당 부분만큼이. 왜냐하면 협력업체 좋은 아이디어에서 고맙다 이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협력업체 관계된 겁니다. 협력업체 생산과 관계된 거고 협력업체 관계된 게 있으면 그건 이제 공을 인정해가지고 이제 반반 나눠주기 위해서 좀 반영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 스코어에 있어서는 실제 협력업체가 아이디어를 100% 다 내라고 해놓고 절감되는 거 있죠. 절감되는 것은 어찌 보면 심한 경우는 100% 크라이슬러가 다 가져가 버리고 어떤 것은 반반 가져가는 스타일이 스코어 스타일이라는 거죠. 다만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그냥 가격을 깎은 게 아니고 제한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 원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어. 좀 아이디어 내봐. 그래서 재질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질을 바꿔가지고 원가저감 해가지고 단가 이라를 목표 달성했다. 이게 스코어 방식인데 일본 생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협력업체가 스스로 낸 아이디어는 100% 협력업체에게 이익 귀속되고 100%.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도요다 직원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잖아요. 도요다 직원이 딱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바꿔! 그래서 지시했어요. 바꿔서 그 했던 효과가 나왔잖아요. 효과 나오면 그것은 협력업체 적용이 된 거니까 협력업체 같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5대5로 나눠서 그렇게 절감된 게 1% 절감됐으면 0.5%만 단가 인하한다 그 말이에요. 도요다 몫 50%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식이에요. 도요다식이에요. 보상 제도가. 그런 일본의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모기업과 일하면서 아이디어를 잘 내지요. 내가 낸 아이디어를 채택해주는데 내가 낸 아이디어를 채택한 건 전부 뭐합니까? 나한테 단가 인하, 나한테 이게 100% 귀속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그런가 싶어서 도요다에 관계된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봤더니 도요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맞긴 맞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 신차 개발할 때 있잖아요. 재질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것에 대한 이익은 100% 협력자가 가져가지만 그거 다 이미 공제되고 다 바꿨기 때문에 다음 차 개발할 때는 재질이 뭐합니까? 새로운 걸 적용해서 새롭게 이제 견적을 받게 될 때 그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올해는 이익을 100% 가져갔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다 그것은 자동차의 경쟁력에 단가 인하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그거 다 뭐 어떤 부분에서 단가 인하에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원가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모든 것은 상생이 되는 거고 다 협력업체도 이익이 되고 도요다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도요다가 결국 그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도요다가 업체를 평가하는데 평가 시스템이 매우 투명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요. 쉽게 해서 밀실이 없다는 거죠. 도요다의 평가 지표가 이미 공지되고 KPI라고 해가지고 평가 지표들 있잖아요. 우리는 협력업체를 뭐로 평가한다? 자, 말해볼까요? 납기 준수율로 평가하겠다. 납기 준수예요. 협력업체가 부품을 납품하는데 납기 시간 납기 있잖아요. 지켜야지. 납기 못 지키면 감점이다. 그렇죠? 한 달에 쉽게 해서 몇 번 납기를 어겼는지 몇 번 건수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연된 시간 있잖아요. 그 협력업체 결품 납고 라인이 정지한 시간 있잖아요. 그만큼은 점수 깎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납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폐허할 수 있는 거죠. 협력업체가 자기 실수를 해서 납기를 못 지켜야 하고 모 기업의 생산 라인을 중단시켰다. 그에 대한 손실 금액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급 평가를 할지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반영돼야 되겠죠? 보상에 있어서. 그렇죠? 그럼 납기에 대한 거. 두 번째, 품질. 불량 납품하면 아니 우리는 돈을 주고 하는데 양품이 납품돼 생산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만약 불량품이 납품되어 버리면 그 불량품 때문에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는데 그러면 큰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품을 납품하는데 어떤 업체는 100% 양품을 납품, 어떤 업체가 불량품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 그걸 선별해야 되고 많은 생산 중단이 생기면 그건 곤란하죠. 그럼 품질에 대한 지수 있잖아요. 불량률이 얼마인가. 그죠? 불량률. 그 다음에 아까 원가 협조율 있잖아요. 제한 많이 해서 원가 팍팍 내려요. 업체가 이익 보고 있지만은 당장 업체 이익 보지만 그래도 원가 절감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회사들은 그 회사 이익도 좋아질 뿐 아니라 이 회사는 실력이 좋은 앞으로 도요다하고 같이 오랫동안 가야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하나도 안 내는 회사가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그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원가 절감율 그렇죠? 단가 절감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개선 활동도 이루어져서 우리 스펙 다 바꿔주고 하는데 그 참여도 있잖아요. QCD에 대한 거, 가격 경쟁력에 대한 거, 품질 경쟁에 대한 거, 납기 경쟁률에 대한 거.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등급을 매긴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줄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라고 도요다가 공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폐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공정하게. 그 이런 물건으로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와도 관계가 없고 담당자 뭐 인간관계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렇죠? 관계없고 그냥 일 잘하자 그 말이니까. 도요다의 평가 시스템이 뭐합니까? 미국 사람이 보기에 크라이슬러 보기에 매우 공정한 평가. 아까 말한 종속관계다 보니까 구매 담당자의 눈치 보고 구매 담당자하고 매우 긴밀하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생사 여탈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더 위기 속에서 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을 열심히 잘해서 내가 일 잘하면 내일 물건 잘 만들고 잘하면 충분히 성장과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좋은 등급과 평가를 받아서 보상이 오고 인센티브 올 수 있도록 되는 시스템이니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도요다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요다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포드나 GM에서 생각했던 결과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결과. 재료비 목표 원가를 달성해야 된다. 단가 얼마 인하돼야 된다. 결과치죠. 결과 좋아야 된다. 결과의 중심인데 일본의 생산 방식과 일본 방식은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다.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렇죠? 목표가 달성되고 안 되고는 결과의 그림자일 뿐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성과가 나왔는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노력의 정도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거죠. 노력의 정도를 평가한다는 말 중에서요. 약간 한번 특징 있는 예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국과라고 해서요. 인사국과에서 보통 그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이렇게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기는 어떤 업무 성과를 내겠습니다. 목표를 다 이제 위에 보고하죠. 그리고 약속도 하고. 그럼 연말 되면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오는 게 A, B, C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A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람. 100을 하겠다 했는데 150 해버린 거예요. 초과 달성한 사람이 있겠죠. A가 있겠죠. 초과 달성한 사람. B, 약간 미달한 사람이 있겠네요. 달성했거나 뭐 이게 뭐 정상 뭐 100을 한다 했는데 99를 한 거예요. 98을 했든지. 그래서 목표 그냥 달성했어요. 그냥 보통 목표를 뭐 간신히 달성했는데 약간 미달했든지. C, 목표를 많이 미달한 사람. 자, 제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100을 한다고 해놓고 150 한 사람, 100을 한 사람, 65 한 사람, 아니 70 한 사람. 그러한 회사는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다 있을 수가 있죠.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 달성이 어떻게 됐는가. 자, 도요타에서 A, B, C, B는 정상입니다. 보통이에요. 100을 한다 해서 100을 했으니까, 100을 한다 해서 99를 했으니까 그건 다 일반적이죠. 자기가 목표 세우고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뭐 그건 일반적이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도요타에서요. 아까 A가 나오잖아요. 150이 나오면 이제 성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음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간부가 됐으면 스트레칭 골이라고 해서 좀 높은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목표를 어떻게 잡았길래 150이 됐다는 말이야? 아니면 그냥 대충 해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잡은 거 아니야? 어떻게 150을 해?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쉽게 잡은 거야?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150이 될 수 있어?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연체 목표 잡을 때는 도전의 목표를 잡아야 되고 좀 까다로운 목표를 잡고 해가지고 노력해갖고 달성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150이 됐다는 말이야? 참 이해가 안 되네. 한번 들어와야겠네. 자세히 들어와야겠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변명을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목표 세울 때 정말 매우 높은 도전을 목표했는데 갑자기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갑자기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환율이 변경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돼가지고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어디서 150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극구 변명을 해서 관계사람에서 자세히 들어보고 그래 맞아 그건 그 사람이 목표 잡을 때는 맞아 그때는 정말 어려운 목표가 분명히 맞았어 이거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목표를 낮게 잡은 건 아니야 라고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분위기에 60한 사람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기세가 등등합니다 제가 연초에 목표 잡았을 때 여러분 다 웃었죠? 그렇죠?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웃었죠? 제가 목표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한지 아셨죠? 3월 달에 뭐 한지 알죠? 5월 달에 뭐 한지 알죠? 실패한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조롱을 많이 했죠?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노력 해갖고 하고 그래도 뭐 바타이프하고 못했지만 7.8개 했는데 지금 7번을 해야지 7.8개 여러분이 7개 생겼는데 5번밖에 실패 못해서 앞으로 3번만 더 실패하고 나면 내가 목표를 달성할 거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 당당히 말합니다. 도요타의 특징자는 100% C가 특징이에요. 도요타의 문화는. 도요타의 문화는 A가 특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B는 정상이니까 진급할 수 있죠. 근데 C가 나온 사람은 후보가 됩니다. 특징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문화와 다른 문화다는 거죠.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 여러분 제가 도요타에 어느 날 갔을 때 이야기를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면요. 도요타에 견학을 가가지고 도요타에 있는데 도요타의 그 생산부장께서 이제 생산부장이 뭐 손님이 왔으니까 자기가 한 시간 정도 특강하겠다라고 도요타 이제 공장에서 그 생산을 책임하고 관리자가 앞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가만히 강의를 들으면서요 사람이 정말 부러웠어요. 장군 중에 장군 같고 리더 중에 리더 같고요. 저런 사람이 일하는 공장은 정말 행복한 공장이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과 그 아는 것과 그 자기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아주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자신만만. 그 목소리부터야. 목소리부터 딱 듣는데 목소리 있잖아요. 목소리부터가
듣는 분위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야는 내가 맡고 있냐면 내가 월드 베스트 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리더를 보니까 뭐 우리 쓰는 속담에 용장 밑에 약졸 없다 하잖아요. 토요다에서는 제가 만난 도요다의 직원들은 정말 용장들이었습니다. 느낌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 근데 서구 문화나 다른 문화는 그렇지 않죠. 결과만 보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말했던 일본의 문화거든요. 일본 생산 방식의 문화고 일본 자동차를 만드는 그 문화가 상생이라는 거죠. 아, 파트너의 관계, 협력자 관계가 너무 100점 같다. 100점 맞아 100점 같다.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일본 방식을 모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갈까요? 이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을 이 책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 내놨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트너십과 공통 이해를 가져야겠다. 파트너십과 가치가 상생에 대한 것을 가야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같이 잘하자라고 하는 파트너십을 뭐 해야겠다. 그 목적뿐 아니라 보상에 대해서 잘 폐화하게 연구를 해야겠다. 보상 시스템. 아까 다 뺏어간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같이 나눈다. 같이 얻어진 모든 결과물을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개방성에 대한 것. 특히 정보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서 그거 돼야 되겠다. 근데 그 개방 중에 중요한 말은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까 말한 절제된 말 있잖아요. 계획된 말. 그래서 A 발음 말이 아니고 언제라도 이렇게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서로 정보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중에서 소통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명확한 책임에 대한 거.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이 돼가지고 이것은 협력업체 책임이고 이건 우리가 할 거고 서로 뭐 무조건 다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역할이 명확하게 나와서 그게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역할 나눠서 이건 누가 할 거 이건 누가 할 거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는 그 역할 속에서는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역할 주어진 그 역할 이 책임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지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돼야지 정상적인 관계가 될 것 같다. 그것을 이제 뭔가 아까 협력업체와 같이 가는, 함께 가는 비즈니스의 길에 있어서의 다섯 가지, 5원칙이랄까, 다섯 가지 패턴이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변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변화 관리요. 변화 관리 이렇게 말하죠. 어떤 회사가 만약에 스코어를 도입한다면, 스코어를 도입한다면, 또 스코어를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코멘트를 했는데, 중요하게 코멘트한 내용의 포커싱이 어디가 있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해보니까, 자기가 스코어를 해보니까 미국같이 거대한 기업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변화 관리라는 것이 참 어렵다. 그죠? 참 어렵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해고되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다시 스코어가 후임자에게 있어서 살아나지 못하고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애통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문화가 원대복귀. 자기가 1990년부터 98년까지 자기가 크라이슬러 일할 때 당시에는 제가 스코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협력업체 상생을 해서 추구했는데 자기가 딱 퇴입하고 나니까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는 스코어를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뭐죠. 1위라는 게 아까 말한 포드 시스템 방식 있잖아요. 포드 방식 있잖아요. 그냥 3%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스펙 맞추고 막 따지고 검토하고 이건 채택되고 안 되고 막 하고 연관부서 협의 받고 이거 아이디어 제안은 좋을 수가 있는데 누가 보기에 신뢰성과 품질 입장에서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과 테스트를 다 해줘야 되고 결과물 내줘야 되고 또 누가 뭐 될까 안 될까 이거 망설이는 그 모든 시간에 대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후임자가 그 스코어가 뭐 될 건 되고 그렇게 그걸 원가 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3% 깎아요, 5% 깎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혁신을 하려면 변화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된다에 대해서 드디어 주장하는 목소리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분이 문화를 바꾸려면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 단계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적었냐면요. 이분이 적었네요.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정식으로. 그러니까 뭐냐,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죠? 중간에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부사장이 말했는데 난 사장이 보고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사장이 사장님 보고 해가지고 사장님 이름으로 전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합니다. 라고 공지하였고
못 바꾸도록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관계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고 사람 딱 뽑아가지고 프로젝트를 딱 구성해가지고 너는 이거로 성과평가 받을 거야. 너 이거 제대로 해야 돼. 라고 팀도 구성하고 그러니까 사장 이름으로 일을 하고 팀도 구성하고 그래서 그 팀이 책임의식과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내가 변화의 어떤 주도자가 되겠다. 기획자가 되겠다. 라는 것을 만들어놓지 않고서 일이 돼가지고는 다시 원시 돼버릴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거기에 뭐 언제 멈춰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 홍보를 여기서는 뭐라고 해서 의사소통이라 했어요. 이제 드디어 전사원에게 홍보에 알려야 되겠다는 거죠. 팀을 만들어 사장 명령으로 해서 뭐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놨다고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합니까? 와, 우리가 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서 킥오프라 해서 발대식도 좀 하고 아니면 특별 경진대회도 하고 특별 워크숍도 좀 하고 어디 이제 플래카드 붙여놓고 우리가 으쌰하고 전사원이 동원돼가지고 이벤트를 하는데 한 번 하는 게 여러 번 하고 또 사장님께서 원래 조회할지 메시지를 보낼 때 의도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 열 번 반복해가지고 계속 그 말을 강조하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아, 우리 회사가 뭘 하는구나. 그래서 라고 사내 홍보가 돼줘야지 이게 제대로 살아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기획팀만 만들어서 몇 명이 소수가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뭐 저 방에서 뭐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했던 것이 뭡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거. 세 번째가 이제 측정 시스템에 대한 거. 측정 시스템이 뭐냐면 평가 지표를 말하죠. 아니, 뭐가 좋아지냐는 거죠. 분명히 이거 하게 되면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진다. 뭐 납기가 반에 준다. 뭐 원가가 10%는 줄 거다. 알지? 뭐 정량적인 목표들 있잖아요. 숫자 목표들. 특히 제가 좋게는 모양 좋게는 재무 성과 있잖아요. 재무적으로 이거 하면 수익률이 얼마 올라간다 할지 아니면 여하튼 그 수익적 재무 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것을 목표로 딱 걸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일 잘 되면 성과 잘 나올 거 아니냐. 그 선언을 성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아 우리도 그 숫자를 달성되고 그게 좋은 모습이니까 그래 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는 그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전 직원이 참여되도록 하는 거. 아까 말한 의시하였고 뭐 하는지 안다고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성과를 제도되려면 전원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그 이루어진 개선한 것 같고 과정들에서 전원 참여해가지고 자기도 그 참여했으니까 뭐 개선안 만들 참여했든지 실시에 참여했든지 해갖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원 참여를 끌어가야지 일이 될 것이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 다섯 번째 뭐냐면 내부 저항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박멸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내부 저항에 누가 하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없을 리 없다는 거. 바쁜데 왜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로 박멸하든지 성과로 박멸, 참여시켜서 박멸하든지 그래서 내부 저항에 대한 건 체계적으로 뭐 혁신하는데 저항이 없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상되는 저항에 대한 것을 그때 정면 대결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 끌어가야 된다.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썼던 것이 신뢰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신뢰하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서로 신뢰하게 되면 일이 이제 잘 되고 믿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적대적 이런 말씀을 말하니까 불신 그랬잖아요. 반대말 윈윈이 되려면 신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크게 말해서 이렇게 말했네요. 함께 가는 비즈니스의 길을 해서 이제 스코아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스코아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뭐 크라이슬러의 어떤 협력업체와 관계 상생에 대한 성공 사례, 자기가 했던 경험의 사례,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10년이었겠지만 9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스쿼를 적용해서 있었던 그 결과물들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아쉬움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제안하 앞으로 미래의 모든 기업은 다음과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우리만의 많은 기업들, 대기업이죠.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에 대한 상생에 대한 프로젝트, 상생에 관련된 일도 좀 관계하고 있고 그 일을 쭉 보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실제 우리 국내에서 그런 상생에 관계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또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현재 대한민국이 GM과 포드와 똑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우리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마음 자세 있잖아요. 배려하는 마음 자세가 여유가 별로 없고 이게 대기업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대기업에 관계된 사람은 노력하고 있고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협력업체 입장에서 딱 보면 말 안 하지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아까 그 말해서 득볼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 안 하죠. 말 안 하니까 알려져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지 않죠. 오픈되어 있지 않, 그쵸.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생으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직 단계가 상생 단계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생이 필요한 단계.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목소리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돼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느낌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일본과 많은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독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으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적인 부담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을 벤치마킹해라 라고 하면은 그런 말에서 그 심적인 저항감, 우리 마음속에 은연 중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내용은 좀 미국의 어떤 그 메이커들 있잖아요. 크라이슬러, 빅스를 비롯한 메이커들이 일본 업체에서 느꼈던 당혹감들과 좀 맥을 많이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정말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배울 게 매우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산 기술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또 기업의 어떤 경영에 관계된 몇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죠. 그 성공 사례들은 충분히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교훈이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미 석차가 세계적인 석차에 와 있잖아요. 세계 1등의 석차에 와 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네요. 지금까지 어찌 보면 모방하고 빨리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고 앞서가게 됐다. 달리기를 매우 잘해서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방향을 잡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일을 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이렇게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환점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계된 모든 조직,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내가 관계된 모든 업무에 있어서 폐화했으면 좋겠다. 폐화 중에서 되게 상생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게 매우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단기 안으로 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 매우 쉬운 방법도 있죠. 아까 과정부터 결과를 중시하는 것들이 그렇죠? 쉬워 보이죠. 당장에 끝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속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기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넓어져 가고 있어요. SCM이라고 Supply Chain Management SCM 관계에서 군단의 게임입니다. 군단. 그러니까 군단이 뭐냐면 이제 소비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뭐 유통망들, 그 다음에 제조하는 것도 협력까지 1차, 2차, 3차, 4차 다 포함해서 이 전체의 파워로서 경쟁업체의 파워와 어떻게 대립해서 이기는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놓고 말하면 자동차 에어컨이 좀 성능이 안 좋아졌다고 가정합시다. 완성차 조립업체 입장에서는요. 에어컨 사다 붙였는데 에어컨 성능이 안 좋은 것은 에어컨 만들고 조립하는 공장에서 에어컨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성능이 안 좋은 에어컨을 납품하게 되면 그렇죠. 완성차 조립업체에서 성능을 100% 뭐 보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협력업체에 잘못한 것이 결국 차 판매에 있어서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력업체의 실력을 무시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단계가 지금은 이제 협력업체와 관계가 그야말로 그 이제 파트너십이 되고 팀워크가 돼야 되고 같은 팀으로서 마치 어떻게 됩니까? 뭐 회사가 커가지고 우리 조립 공장 여기 있고 가공 공장이 저기 있다. 저 이름만 달라서 협력업체라고 말하고 실제로 내용상을 정보랄지 생산 관리랄지 모든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같은 거죠. 역할 분담된 우리 동료로 팀으로 생각해서 일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서 바람직한 팀 경영이고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팀으로 이기는 거.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같이 일할 것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와 같이 일할 것인가. 일할 사람도 선택해야 되고 또 같이 정해서 그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도와서 좋은 팀을 만들어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드림팀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세계를 장악하도록 그렇게 기업이 성장해가는 것이 맞다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고전적인 내용이라서요. 고전 내용이라서 내용 자체는 저는 좀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신규성에 대한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깊이 와닿네요. 깊이 와닿는 게 뭐냐면 혁신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구나. 크라이슬러 10년 동안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후임자들은 그것을 스코어를 채택하지 않고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거죠. 그 크라이슬러의 후임 경영자나 관계된 모든 사람도 다 나름대로 분석력이 있고 다 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상생을 채택하지 않고 스코어를 더 발전시켜서 더 상생적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목소리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혁신에 대한 중요성, 혁신의 변화, 그러니까 드디어 뭐 하고 본인이 해봤는데 본인 실패 사례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야. 헌법을만 바꿨어야 됐는데 헌법도 못 바꿨고 사장이 전 직원들에게 10년은 가야 된다고 20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공시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었고
전사원 워크샵도 못했고 전사원이 난 이거로 살랍니다. 난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반태하더라도 직원이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잘 못했고 그렇죠? 개선하는 데서 다 참여시켜갖고 그 결과물들이죠. 결과물들이 다 동의가 되도록 하는 거 알지? 또 충분한 경영자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할 만한 탁월한 성과 문제들 있잖아요. 재무적 성과들. 그 성과들을 좀 더 강조해가지고 확신 내가지고 도저히 못 바꿔서 하도록 막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의 아쉬움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입니까? 혁신이라는 걸 간단하지 않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책의 결론으로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과 조직이 바뀌어 가려면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뿌리가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연속사항에서는 내 미래가 적절하지 않고 우리 회사의 미래가 적절하지 않다. 그럼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살겠다.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겠다. 라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도 새롭게 가고 조직도 새롭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애매하게 조금 잘해봐야겠다. 약간 폼 바꾸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까?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많고 결국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한번 갈 때가 흔들리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모양으로 봐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가만히 있을 텐데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쭉 바람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쭉 갔다가 다 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풀리고 나면 다시 쭉 원위치 딱 와가지고 제자리. 그렇죠? 이제 이 자리에 서지 않고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현재 내 자리에 불만 있고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바꿔야죠. 자리를 싹. 자리를 여기서 딱 바꿔놓고. 바꿔놓고 못 따라오겠네. 그죠? 그죠? 뿌리는 바꿨지만 관습이라는 게 관행이 있으니까 못 바꿔지만 그 뿌리가 옮겨놨으니까 계속 지금 막 노력해야 되겠죠. 이쪽 옮기도록 하잖아요. 쉽진 않지만 쉽지만 그냥 옮기고 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근본을 바꿨기 때문에 뭐합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자리 잡고 더 발전해 갈 수 있죠. 뿌리를 옮기지 않고서 근본적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혁신에 대한 것은 관계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혁신해야겠다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살겠습니다는 것을 혁신을 주관하는 사람이 반드시 확신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를 혁신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죠. 태도를 바꿔야죠. 그러면 결과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자는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뭐 저자는 이제 아까 말한 제대로 올바르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혁신 안 된다는 말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모든 혁신은 뭐 태도는 이렇게 다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과정과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제안한 대로 다 따라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거 혁신의 근본적인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결단으로부터 혁신은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시도가 되고 성과가 나오고 성공이 되고 결국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목표 가까이에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뭐 매우 좋은 성공 사례가 아니고 뭐 미완성의 사례이긴 하지만 또 우리 가야 될 길이고 우리나라도 가야 될 길이고 우리 현재 모든 것도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가는 비즈니스의 길 스코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